안녕하세요. 예배 연습실의 예배 인도자 심종호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곡은요.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불려질 만한 곡 한 곡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영어 제목으로는 Above All. 네,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. 요 곡 어떻게 디테일하게 좀 부르는지 함께 나눠보고 그 뒤에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사 한번 볼까요?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,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,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.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,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,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,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.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. 이 노래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원래 원곡의 이제 Above All, 이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 모든 것 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. 예. 그 부분이 사실은 영어 가사에는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나라 말 가사에는 그 느낌이 뉘앙스가 잘 살려서 표현이 되지는 않아서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은 근데 그래도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그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. 낮아지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다. 이 내용만으로도 되게 뭐랄까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 곡 G키로 불러보겠습니다. A로 해도 되는데요. 조금 높은 것 같아서 G키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. 여기 보면은 모든 능력과 이렇게 되어 있네. 모든 능력과 너무 끌어내리는 걸 심하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능력과 왜냐하면 능력과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많이 움직여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예. 뛰어나신 주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아
받고 외면당하셨네. 지팔피에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 이렇게 되는데요.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. 지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십자가 고통당하사. 네, 제가 이 부분을 부를 때 생각보다 뭔가 엄청 한이 서린 것처럼 소리를 막 쏟아내서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.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, 첫 번째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러셨을까? 그러시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을까? 주님 왜 그러셨어요?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? 이런 감정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안에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. 왜?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? 왜 그걸 다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? 이런 질문이 또 하나고, 또 하나의 좀 마음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?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, 버림받으심으로 나를 얻으시고, 외면당하심으로 내게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, 생명을 주셨는데, 소망을 주셨는데,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,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, 이런 감정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있거든요. 오히려 자책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. 그 사랑을 고백하는데 난 이 고백,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부끄러움과,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아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?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? 주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? 그런 나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노래의 이제 마지막에 고백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노래 전체적으로 한번 쭉 불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,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,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.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,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.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. 지팔피에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
주셨네.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.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. 노래 후렴에 보면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.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, 요 부분 장미꽃처럼 예, 이거를 장미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짓밟힌 거잖아요. 뭔가 마지막 숨을 이렇게 겨우겨우 내쉬는 것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 정도로 이렇게 뭔가 정말 사그러져 가는 표현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. 나의 주. 네, 폴 발로시 레니 리블랑의 Above All 함께 나눠봤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